지금 제가 그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이 퓨처입니다. 퓨처 얼티메이트를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신발을 준비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발을 넣어서 신어볼 예정인데요. 그 퓨처는 푸마의 세 가지 사이즈 제품, 그러니까 퓨처, 그 다음에 킹, 그 다음에 울트라, 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 그러니까 네이마르 때문에 이 퓨처가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상당히 어필이 됐던 제품이고 그랬던 제품인데, 개인적으로는 푸마의 세 가지 스타일로에서는 항상 딜레마에 빠진 제품입니다. 이전에 딜레마에 빠졌던 원인은 그 어퍼가 니트 타입으로 부드러워지어서 꽤 괜찮다 그랬는데, 길이가 엄청 길어서 대부분 못 신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고, 그 다음에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추게 되면 이 볼이 타이트해져서 못 신게 되는 전형적인 인조가죽 니트 계열의 축구화의 그 타입에 크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신발이었다, 그런 느낌이었어요. 지금 제가 그 갖고 있는,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이제 신어보려고 하는 이 제품만 하더라도 어퍼 자체가 굉장히 뻣뻣하다라든지 뭐 그런 느낌은 이 상태로는 없습니다. 퓨처도 마찬가지고 울트라도 마찬가지고 킹도, K 배터리를 쓰는 뭐 킹 같은 경우도 어퍼 자체는 적당한 부드러움, 그 다음에 적당한 홀드감, 뭐 텐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인데, 문제는 이거의 소재를 그대로 이 밴드통을 가지고 착용을 하게 되면 원래 이런 종류의 그 소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발볼이 타이트하고 그래서 발에 압박감이 생기고 피가 안 통하고 발이 저리는 축구화로 바뀐다 이거죠. 물론 그 발볼 형태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많은 차이가 있고, 그 다음에 처음에 다소 타이트하다고 하더라도 착용을 하면서 그게 이제 어퍼가 소위 말하는 몰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좀 더 편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, 이렇게는 보긴 하거든요.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냐 하는 건데, 그게 뭐 4번, 5번, 6번 신을 때까지 계속 불편함이 감수되고 한 7, 8번 정도 신을 때까지 가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편해진다 이러면, 사실 그 5, 6경기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. 아무리 아마추어라고 하지만.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, 그리고 5번, 6번이 반복되게 되면 향후에 5번 추가로 되는 이후에 5번, 6번도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는 불안감이 있게 되고,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축구화를 신고 뛰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게 되죠.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떤 축구화가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, 그것들이 대부분 매장에 가거나 해서 딱 신어봤을 때, 이렇게 해서 매장에서 이제 제가 늘 이런 카메라 각도로 지금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제가 지금 매장에 와서 이 축구화를 달라, 255를 달라 그래서 딱 넣고 이제 신어본다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딱 신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, 결국 여기서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거예요. 뭐 한 60-70%는 결정되지 않을까요? 보통 사람들인 경우에. 지금 제가 이거 주걱을 준비하긴 했지만, 요즘 뭐 축구화 매장에 이 주걱이 다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, 이게 지금 제가 이 쇠로 되어 있는 주걱을 사용해서 왼발을 넣는데 얘를 먹거든요. 그럼 만약에 이거 손가락을, 이것보다 훨씬 두꺼운 손가락을 넣어서 한다, 이제 손가락에 엄청난 통증이 가는 거죠.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걸 산 거니까. 이렇게 해서 지금 억지로 넣었어요. 요거를 딱 신고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, 파워 테이프. 지금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, 맞아, 이 파워 테이프가 상당히 발등에서 압박이었어 하는 걸 이제 비로소 깨닫는다 이거죠. 이제 끈을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끈을 체결한 상태에서 지금 요 제품 리뷰를 할 때도 제가 이전 제품이 아마 똑같은 제품 리뷰를 했을 거예요. 했을 텐데,
그때도 이 제품을 신으면 1차적으로 이 파워테이프가 주는 발등에서 주는 압박감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신었을 때 오른발 왼발이 있는데 현재 제가 착용 기준으로 오른발 쪽이 훨씬 지금 타이트하게 느껴져요. 길이는 제가 실제로 발 길이를 재면 왼쪽이 약간 더 긴 것 같은 느낌인데 발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오른쪽이 약간 더 넓은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축구화를 신으면 항상 그런 느낌인데 이제 길이상으로는 왼쪽이 조금 더 길어서 신거나 이런 데 할 때 미세하게 약간 차이가 있긴 하는데 현재 이 상태로 어떠냐? 그게 타이트해요. 굉장히. 이 타이트함이 착용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사라질 수 있는 것이냐 없느냐 요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. 근데 매장에서는 보통 이 상태로만 구입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이 상태를 구입을 한 다음에 구입하기 전에 내가 이게 어떨까 궁금해서 다른 이런 이미 구입해서 뭐 후기를 올리신 분들 이런 분한테 물어본다고 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 사람과 제 발의 구조가 같지가 않을 거예요. 사이즈가 250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발의 형태가 그릭 타입이냐 아니면 뭐 로만 타입이냐 저번 타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식과를 축구화를 신고 느끼는 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이 사이즈에 관련된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. 발볼의 형태, 크기, 그 다음에 뭐 이 뼈의 모양, 형태 이런 것들이 다 개인들마다 다르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어떠냐? 현재 상태로 만약에 이게 파워테이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긴 하지만 그 타이트한 거를 다른 말로 예를 들면 바꿔서 치환을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밀착감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밀착감이 어느 정도 높냐? 그래서 밀착감의 이 텐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과연 적당한 그 이 텐션이 유지가 되면서 발의 압박감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신발이냐? 요게 어렵다는 거죠. 다만 지금 이 제가 퓨처를 신고 있으면서 느끼는 가장 좋아진 점은 뭐냐? 그 길이감이에요, 길이감. 이전에 굉장히 길이가 길어서 와 이거 도저히 못 신겠다고 했었던 게 지금 255에서는 요 퓨처인 경우에는 앞이 이렇게 누르면 남긴 하지만 발가락이 앞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발목이 설명을 드리면 신발이 지금 힐 쪽에 안착이 되어 있고 힐이 힐 쪽으로 발 뒤꿈치가 정상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밀어서 앞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신발 입구 구조 이 앞쪽 구조에서부터 발이 앞쪽으로 밀려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발을 밀어서 앞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. 더 이상. 그러니까 발이 밀려가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가 맞는 거가 되는 거죠. 여기 있는 이제 엄지발가락은 예를 들면 그릭 타입인 경우에 여기가 남는 건 어쩔 수 없죠.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긴데 두 번째 발가락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. 물론 이렇게 누르면 앞쪽이 요만큼이 남아요. 엄지도 이만큼 남고 손가락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남는데 지금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는 이쪽으로 딱 달라붙어 있어요. 발가락이. 그러면 이게 이제 로만 타입이냐 그릭 타입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먼 타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. 이 핏이 내가 어느 발가락 쪽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게.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밀려가지 않는 상태면 이게 맞는 사이즈냐? 이게 맞는 사이즈예요. 그러니까 이 이상은 앞으로 발이 전진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보면 근데 지금 오른발과 왼발 쪽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리뷰를 시작한 지 8분 정도 지났고 착용을 한 지가 한 3분, 5분 정도 지났다 가정을 하면 끈을 체결하 끈을 아주 타이트하게 체결하진 않았는데 여기 저림이 온다 이거죠. 저림이. 그 다음에 왼쪽 발은 이쪽 인사이드 아래쪽이 이 신발 바닥 쪽으로 붙는 느낌이 없어요. 약간 떠있는 느낌이 들어요. 오른쪽은 좀 덜한데 지금 왼쪽 이쪽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떠있어서 밀착이 된 느낌이 들질 않는다 그거죠. 그러니까 축구화를 고르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은 게 그리고 축구화를 고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처럼 신발을 축구화를 딱 맞게 신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신발과 발 사이에 이격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불일치감이 없고 그래서 핏이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가정을 했을 때
여러 전 그 상태에서도 발 뒤꿈치가 지금 왼발 오른발의 발 뒤꿈치의 느낌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, 그 다음에 전족부에 이 전족부에서 중족부 쪽으로 가는 이 부분의 홀드감에 미세한 차이가 있고, 또 호퍼 자체로만 보면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는 좋은 소재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분명히. 왜냐하면 그렇게 그 뭐지 딱딱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으니까. 다만 신발의 구조 자체가 발볼이 좀 좁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 좁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? 타이트함? 뭐 이런 것들. 파우테이프 위에서 누르는 느낌. 이런 거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, 그래서 니트의 일체형 이런 축구화들. 뭐 여기 뭐라 그랬죠? 이게 파워 프린트? 파워 프린트가 되어 있고 파워 테이프 들어가 있고 뭐 무슨 그린 니트인가요? 이게 푸마에서 얘기하는 게. 그리고 뭐 여기에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, 사이드 쪽에 특히 아웃사이드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,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이제 한 5분 지나면서 발이 약간 저림이 생기니까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발가락 움직임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거든요. 발끝의 감각. 이렇게 되면 발끝의 감각이 자연적으로 또 제한이 되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텅 일체형 축구화를 신는 데에서 이제 그 좀 뭐라 할까 안타까움이랄까 개인적으로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이런 니트류의 그 소재를 쓰는 모든 브랜드들이 대부분 결국 이쪽에 발등 쪽에 여기를 그 밴드형 메쉬 니트 뭐 이런 거를 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 이거를 그냥 텅 분리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떠냐? 그냥 이 소재를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?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? 어쨌든 지금 푸마는 이 MG라는 이점이 많은 스터드를 갖고 있거든요. 퓨처에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울트라에도 있고 킹에도 있고. 그러면 이 좋은 이점을 갖고 있는 스터드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발볼 부분만 개방시켜서 발등 부분만 여기를 개방해서 텅 일체형에서 텅 분리형으로 변경시켜 놓으면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발볼과 길이를 맞추고 이것만 좀 짧게 해주고 앞쪽에서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들 사용할 수 있는 축구가 만들어져 이렇게 보거든요. 그러니까 킹도 마찬가지고 울트라도 마찬가지고. 소재는 이걸 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하고 싶은데, 왜냐하면 생각보다 소재는 좋아 보인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런 좋은 어퍼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도의 발들이 이 통에 있는 밴드 구조, 이 일체형 구조에 모두 묶여버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서 못 신게 될 바에는 여기만 개방시켜 놓고 텅 일체형에서 분리형으로 바꿔버리면 훨씬 발의 수용성들이 높아지고, 그러면 보명성이 높아지고, 그렇게 되면 이 어퍼가 주는 소재 특징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고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고, 그래서 구매를 했을 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런 일변도, 그러니까 텅 일체형의 이런 밴드 타입의 이, 저기 뭐지? 신발의 구조를 그, 지향하고 있는 뭐 아디다스, 나이키, 푸마 이런 제품들의 이 구조, 이것들은 조금만 만약에 생각, 아이디어를 바꿔서 예전 축구화로, 우리가 신고 있는 대부분의 신발들이 어쨌든 간에 뭐 육상화든 뭐든 뭐 구두든 운동화든 일반 운동화든 기본적으로 텅 분리형이 기본이잖아요. 그래서 텅 일체형 시켰다는 게 결국 발과의 밀착감을 높이기 위해서 시킨 건데, 발과의 밀착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텅 일체형 밴드로 만드는 게 결국 발을 억압을 하고 억제를 하고 압박을 하면서 못 신게 한다. 그런 압제적 구조가 되어 있다. 이러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신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편하게 신을 수 없다. 다른 제품에 비해서. 그럼 이 축구를 과연 계속 신을 것인가, 선호할 것인가는 문제가 다르는 거죠. 보면. 그러니까 좋은 소재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만 딱 개방시켜가지고 만들면 이 소재도
굉장히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소재 특성상. 킹은 뭐 말할 것도 없고, K-배터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과거에 미즈노가 텅을 폴드오버로 만들었다가 텅을 폴드오버가 아닌 숏으로 만들고 힐컵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식으로 미세한 디테일 변화를 주듯이 이 소재 자체의 퓨처를 기본적으로 그냥 다 갈아엎어서 1년마다 새 제품을 낼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개선을 시켜서 내더라도 굳이 뭔가 혁신적으로 뭔가 다른 걸 바꿔다 파워 테이블 앞쪽으로 넣었다 발대기 놨다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 구조 하나만 바꾸더라도 지금의 이 퓨처를 신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동일한 소재를 갖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핏감을 주는 축구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신어보면. 지금 여기 이 뒤쪽이 이 신발의 반 이쪽에서 지금 워낙 이쪽에 그 강력한 압박이 지금 있으니까 이 상태로 신고 들어가면 100% 발 저려서 5분 이상 못 견뎌. 우선 뛰지를 못한다고요. 서 있는 상태에서 발이 압박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운은 강한 힘을 가하게 되면 여기 증가된 압박이 이 저기 뭐지 발에 가해진 힘이 커지면서 여기가 더 압박이 가하게 되면 어퍼를 더 팽창시키게 되고 그 팽창시키게 된다는 얘기는 어퍼의 저항을 실제로는 받게 되는 거니까 그 어퍼의 저항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고 가게 되면 결국 못 신게 되는 거죠. 피가 안 통해서. 자, 그런 것들이 이 푸마 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이다. 제가 느끼기에는. 그나마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서 줄여줄 수 있는 게 킹이다. 이렇게 보거든요. 굉장히 어퍼 자체가 주는 느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퍼의 핏감도 그렇고 퓨처는 그래서 항상 이 리뷰를 할 때마다 좀 딜레마입니다. 딜레마. 그러니까 소재라든지 기본적인 컨셉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 막상 신게 되면 이전 제품들은 뭐 1, 2년 전까지의 제품들 대부분이 다 볼을 맞추게 되면 길을 너무 길게 남아서 못 신게 됐다. 지금 정도에 와서는 이제 볼과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도 볼은 여전히 타이트해서 압박감이 상당하다. 이런 식이 되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신발이다. 매번 나올 때마다 그런 느낌이에요. 똑같은 퓨처의 일본 시기를 갖고 있는 미라이만 하더라도 뭐 소재 자체가 이런 니트는 아니고 니트와 그 다음에 그 지금 K-배트인가요? 뭐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런 것들이 훨씬 신기가 편하거든요. 보면 이 제품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 좀 아쉽다 이런 거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. 신발 자체가 뭐 잘못 만들어졌다 아니면 완성도가 떨어 이런 게 아니라 발볼과 관련된 문제, 신발의 구조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껏 이런 좋은 제품들도 신을 수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워요.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저도 신고 운동을 해보고 싶은데 여전히 이 신발의 여건들이 그렇지 않다. 이 뒤쪽에 보면 지금 힐 패드도 엄청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만져보면. 이런 것만 좀 줄일 수 있는 구조고 발이 조금 더 편해져도 낫지 않을까 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그 다양한 것들이 이 축구화에는 가미가 되어 있는데 그 가미가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아 실제 착용했을 때 주는 이 부담감 압박의 부담감 발볼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껏 신어보고 할 수 없다는 게 아쉬워요. 만약 이걸 우리가 뭐 테스트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처음에 신게 되면 발이 불편하니까 사실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좋은 리뷰가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한 6번, 7번, 8번 이 정도 시간을 지나서 뭐 테스트를 해본다. 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차한 사람인 경우에는 뭐 몇 달을 걸쳐서 결국 써봐야 되는 건데 굉장히 리뷰 자체가 비효율적이 되죠. 첫 번째 신을 때와 뭐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신을 때 리뷰는 왜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어퍼 나름 신축성을 갖고 있고 그런 거여서 하여간 여러모로 이거는 뭐 테스트를 하건 뭘 하건 좀 쉽지 않은 어려운 모델이다 이런 느낌입니다. 보면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고 네.